업무론 재밌지. 업무론은 어느 분야든 재밌어요. 맞아요. 아, 업무론. NFT가 일단은 원숭이거든요. 네. 일단 어나니머스나 이제 다른 BAYC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까내리는 게 이거는 인류 비하다. 아... 네, 이거 백인 우월주의의 인류를 비하하는 거다. 쓰고 있는 모자 그 안에 있는 문양들이 다 이제 좀 나치즘, 네오나치 그쪽이구나. 예, 옛날에 독일 나치 친위대의 아... 마크 문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아...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NFT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억측이고, 네네네. BAYC 같은 프로필 NFT, 그걸 PFP NFT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 분파예요. 어... 이렇게 프로필 형태로 만들어진 NFT가 있는데, 네. NFT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게임 NFT나 뭐 아트워크,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든 거, 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파인데, 이게 그냥 아무리 봐도 가격이, 이 가격이 맞냐, 이런 얘기들 꾸준히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니 프로필 한 장에 막 6억 막 이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코인도 에어드랍을 해주고 뭐도 붙여주고 뭐 아까 얘기했던 IP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 거죠. 네. PFP NFT 같은 경우 워낙 가격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BAYC 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프로필 NFT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다 자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아하. PFP가 사실 정말 프로필 사진에만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예, BAYC 애들도 조금 아, 뭔가 이제 탈피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끝은 부동산으로 돌아가듯이 얘네도 랜드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 아더 디드 포 아더 사이드라고 해서 네. 그 트레일러가 하나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지루한 원숭이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뭐 하나 낚아 올리는데 그 안에 뭔가 이제 신비로운 빛을 띠면서 막 어딘가 인도를 해요. 걔가. 근데 그게 BAYC들과 유가랩스들이 사들인 NFT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생태계를 또 이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 아더디드 위에서 에이프코인을 사용하고 또 여러 NFT 프로젝트를 다 뭐 샌드박스부터 미비츠 뭐 워드 오브 우먼 뭐 이런 애들을 다 거기다가 싸그리 모아놓고 자기네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예, 그런 또 이제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아더디드 그 랜드를 사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 아더 사이드? 네, 디 아더 사이드. 그거를 예. 출시한 날이 4월 30일인데 그게 또 히틀러 사망일이랍니다. 아하,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아, 히틀러 자꾸 등장하네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원숭이 유인원들이잖아요, 캐릭터가.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멍키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아인이나 흑인을 지칭하는 그 인종차별 단어죠. 네. 근데 BAYC 캐릭터 자체가 유인원이고 또 더군다나 이 흑인 랩 래퍼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착장을 할 때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거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약간 반론인데 네. 왜냐하면 이게 흑인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N 워드라고 하는데 이제 N으로 시작하는 흑인 비하 욕설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흑인들끼리는 약간 오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야, 맞아, 맞아. 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유가랩스 같은 경우는 파운더들 중에 그러니까 정통 백인이 없어요. 앵글로색슨이 없어. 다 백인이라 하더라도 유대계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수민족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징들이 많긴 한데 이게 의도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꾸준히 바이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소각하자거나 뭐 이걸 버리자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뭐죠?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연결될 것 같진 않고 제 보기에는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뭐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 그것마저도 이제 네. 마케팅이 왜냐하면 일환이라. 지금 엄밀히 말하면 NFT에서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뉴스 나오는 NFT가 BAYC나 아니면 뭐 퍼지 펭귄 정도? 아, 퍼지 펭귄. 네. NFT가 사실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음모론인지 아니면
뭐 실제인지 어쩐지 저쩐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제한돼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뭐 음모론이라고 하면 음모론일 수 있겠는데, 그 미국인가 어디서 프리다 칼로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여성 아티스트가 있는데 멕시코 아티스트고 눈썹 일자로 되어 있는, 보면은 한 번쯤 누구나 봤을 법한 예, 알아볼 수 있을 법한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시가가 한 $1,000,000 정도 되는데 그럼 얼마죠? 한 150억? 요즘 환율로 140억, 150억 정도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이거 NFT화 하겠다 하면서 그걸 태웠어요.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원본인데 태웠다. 실제인 거죠? 네, 실제로. 태우고 내가 이걸 NFT로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딱 뉴스가 나왔고 화제가 되자마자, 근데 이 프리다 칼로라는 작가가 워낙 유명 작가이기 때문에 이 탄 작품을 취급했던 셀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사내가 이름이 뭐뭐고 누구라는데 난 저런 애한테 판 적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셀러들이 어떻게 팔았고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그렇죠. 보면 대충의 이 유통 경로가 나오잖아요. 모작이다. 네. 최근 20년 동안 이걸 유통시켰던 셀러들이 다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판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 그러면은 이 가짜 모조품을 팔아서 마치 진짜를 팔고 그 가치를 NFT에 이식한 양 이제 저 사람이 가장했다, 이게 이제 그 음모론 그런 것이 주장하는 네. 네.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데 사실 어느 쪽도 검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고 네. 나는 저런 사람한테 판 적 없다 정도로 네. 추적을 해봤는데 없다 그 그렇죠. 사람한테 판 사람이 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재밌네. 근데 요하고 비슷한 사례가 한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거의 원조인데 네. 뱅크시라는 아티스트, 그 사람도 요즘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요거는 약간 진짜였어요. 근데 퍼포먼스에 가까웠는데 실제로 사서 태우고 NFT로 만들어서 그때 임파서블 파이낸스인가 하는 프로젝트의 오너가 그걸 하면서 자기네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아무도 안 했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났던. 아 그래요? 그럼 태우고 나서 그 효과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 친구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본 거고. 못 봤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조가 딱 했는데 별거 없어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어떡하냐. 네, 항상 첫 번째는 성공하는 게 네. NFT로 특히 했을 때 가령 잭 도시의 트윗을 제일 먼저 팔았던 사람도 꽤 돈을 많이 받고 팔았고요. 자기가 잭 도시가 아닌데 잭 도시 트윗을 NFT로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지? 한 20억인가? 벌었고요. 그거 약간. 다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다시 팔려고 하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안 팔린 거. 네, 다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렸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몇 년간 자기의 셀카를 이렇게 쭉 찍은 걸 모아가지고 네. 그걸 또 NFT로 팔았는데 고잘리 네, 그것도 한 $100,000 정도를 받았어요. 아니,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네, 남자분인데 남자 왜요? 잘생겼어요? 좀 슬프게 생겼는데 네. 그 슬프게 생긴 거 그래,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네, 약간 좀 셀카를 매일 찍었어요, 자기 이렇게? 네, 그 에브리데이 고잘리인가? 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아트로 인정받아서 밈이 됐어요. 밈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처음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을 누군가 똑같이 하면 그건 이제 반드시 엉덩이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아, 뭐 그것도 매일. 그런 게 맞아요. 모나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내 엉덩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지 누가 알아요? 지금 저희 토크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게 맞나요? 현대 미술로 약간 들어온 거예요. 현대 미술이 현대 미술로 들어와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모호한 기준을 현대미술에서는 나름의 방법대로 굉장히 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사인을 개발해가지고 붙인다던가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서 NFT 투자의 그 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찍은 셀카들이 그렇게 비싼 돈에 팔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뭐 사실 그렇죠. 뭐 어떤 예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에 네. 베블렌 효과라고 있는데 베블러였어요? 뭐. 토마스 베블렌이라고 하는 예, 경제학자의 예. 이름을 딴 경제학 용어예요. 아. 근데 이런 특이한 미술 작품들, NFT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네. 결국에는 남자들은 많이 느낄 텐데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결국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싸가 되는 거지. 인싸가 네. 되는 거죠. 네.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저스틴 선 같은 트론 창업자. 네.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데. 똥물 판도끼. 네. 아가리. 이 베블렌 효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돈 되고 어그로 끌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좀 미디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다던가 트위터 인수도 한번 얘기했다가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뱅크도 자기가 뭐 인수 관심 있다 또 트위터에 또 이렇게 카드를 또 제프 베조스 우주선에 올라탄다던가 네. 이런 아무튼 모든 걸 다 하고 네, NFT 수집부터 해가지고 코인부터 해가지고 네, 자기가 SNS에 자랑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고 그렇게 으스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 포인트를 잘 노려서 NFT를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아,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냥 하나의 밈이 되고 예, 뭔가 인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군요. 이용하는 거죠. 네. 네. 아, 아무도 안 한 짓. 네, 그건, 창의적인. 아, 그럼요. 예. 개그맨들 짜는 게 일인데. 예. 개콘도 없어진 마당에 공채들 다 모여서 이런 거나 짜시죠. 지금 다 듣고 있습니까? 우리 동료분들 모이십시오. KBS 우리 예?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아, 요즘에 이제 크립토에서 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걸 토큰으로 만들어요.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가령 뭐 저번 대선 같은 경우는 네.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가 나와서 붙었잖아요. 네. 바이든의 승률이 뭐 60%다. 트럼프는 40%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여요. 어떤 후보가 뻘소리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토큰 가격이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이든이 되면 돈을 따는. 아, 그럼 토토 아니에요? 토토죠. 그렇죠, 토토. 정대 네, 역배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일상생활에서 네. 네, 저희 네 명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화장실을 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먼저 누가 사줄까요? 네? 아, 왜요? 살 수도 있지. 우리 엄마한테 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네 중에서 가장 먼저 헛소리를 할까요? 그럼 아까 스팸 있으면 거기서 끝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삐끗하면 약간 도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걸 팔 때 그 허락을 맡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CFTC라고 해서 상품거래선물위원회라는 이제 금융관리관청?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아 그게 있어요? 예, 예. 어느 정도 규제도 있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무분별한 그냥 도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 왜 NFT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원숭이, 뭐 고릴라 막 이런 쪽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전부 다 보면 동물이거나 이게 보면은 BYC가 성공을 하면은 네. 그걸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게 조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의 NFT 중에 메타콩즈라고 있어요. 네. 예, 많이들 아시는 그 네, 네. 거기에 CTO였다가 최근에 인수를 했던 그 이두희 님이 그 메타콩즈를 인수를 해서 네. 결국 지금 또 좀 법적 분쟁이 있는데 수수료 거기서 네. 나온 수수료 몇 억을 횡령을 했다. 아. 예. 근데 그 메타콩즈도 고릴라고 그걸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사이버콩즈라는 또 외국 NFT가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좀 베낀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버콩즈도 앰플 그 화학약품을 먹이면은 또 지릴라라는 또 그런 외계 생물 그리고 메타콩즈 두 마리를 또 브리딩이라고 해서 또 교배를 시키면 또 베이비콩즈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이버콩즈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잘된 프로젝트를 베끼는 게 또 NFT에서는 네. 또 그게 또 정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없어요? 저작권이나 뭐 아 저작권 그런 걸로 소송이 붙거나 이런 왜냐면 거. 에이프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네. 침팬치거든요. 네. 에이프니까 네. 침팬치를 똑같이 하면 이제 베꼈다 이러니까 고릴라로 바꾸고 고릴라로 한 걸 또 베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킹콩으로 바꾸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릴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개다 그러면 개로 갔다가 이제 아니다 우리는 고양이다. 약간 이제 기자분들 용어로 알고 있는데 우라카이 친다고 예. 저희 개그맨들도 우라카이 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우라카이의 측면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제작진한테서 그걸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네. 뭔 얘기하는지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사실 NFT의 속성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모론의 특징이 이해가 한 번에 돼야 되거든요.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면 음모론 얘기를 딱 들으면 어? 그럴싸한데? 어. 이 그럴싸한데가 NFT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어. 그게 다거든. 그게 다거든요, 사실. NFT는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이거 뭐가 생태계가 그럴싸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과도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점점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 어? 네. 괜찮아. 오 그럴싸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계속 오 네. 그럴싸한데. 어 저거 말이 되는데. 야 이거 그럴싸해. 저거 말이 되는데. 말이 되는데 하면은 올라간 거야. 어 그럼 말이 되는 상태로 쭉 있다가 딴 것도 말이 되는 거 나타나면 걔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보면 크립토 투자자들이 되게 그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인의 특정 코인에 어떤 투자사들이 투자를 했느냐. 가요. 이제 제일 큰 크립토 투자사는 A16Z라고 A16Z라는 안드레센 호로츠. 안드레센 호로츠라는 곳이고 거기 뭐 폴리체인 캐피탈이랄지 이게 큰 회사들이 있어요. 이름을 외우기 쉽게 뭐 묻었다 그러죠. 이제 네. VC가 묻었다. 이제 이런 VC들이 투자를 했다. 네. 어 그러면 쟤네가 밀어주겠지. 그럼 쟤네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투자할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느낀 게 그런 투자사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다 이런 웹3, NFT, 게임파이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진짜 돈 쉽게 버는 거잖아요. 이게 다 공개된 정보들인데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음모론하고 되게 이렇게 성질이 다 있다? 제 생각에는 PFP NFT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방에 틀어박혀서 SNS를 하기 때문에 그쵸. 한참 붐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똑같이 PFP가 다시 흥행을 하려면 정말 디지털 세상이 우리가 이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네.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로 열려야 또 그런 PFP가 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다시 그런 붐이 오려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음모론 하나가 파생되는 거죠. 가령 이제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한번 딱 돌아요. 그러면 PFP. BAYC가 퍼뜨렸다. 이거 유가랩스가 퍼뜨린 바이러스구나. 네. 여러분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만약에 방송 잘못 나가면 고소가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럴싸한데? 네. 이러면서 이제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음모론이고요. 네, 이런 거가 아닐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러다 그런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뭐 이렇게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주제가 음모론이야. 그 NFT에 이 안에 숨어 있는 음모론을 찾는 거야 그냥. 아, 그 크립토에서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아, 가령 있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랑 딱 맞는 건 없는데 네네. 가령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비판하기 위해서. 예. 까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까면서 야 이거 니네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크립토 정서죠. 그거 비트코인 이즈 데드로 트위터에서 계속 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도지코인도 도지코인에 애초에 태어난 게 비트코인은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창업자가. 도지는 이제 귀엽잖아요. 시바견에 뭐 발행량도 무한대 뭐 이제 이런 특성을 넣은 거죠 일부러. 음모론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말 예전에 저기 개그 콘서트에서도 저희가 했던 코너 중에서 그 음모론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라이터를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없는데 그 라이터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라이터를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없다. 볼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모두 어디로 갈까? 외계인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것이 음모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재미있고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추궁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오늘 NFT 시장에 NFT 속에 음모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평소보다 좀 더 젠틀해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편집하실 때 우리 백근종 기사님 나오실 때는 뒤쪽에 싱가포르 배경을 좀 깔아주세요. 네, 싱가포르를 좀 깔고 네. 네, 지금 많이 기분 좋아 보이시니까. 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촬영 때 의자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리 저린 상태에서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럼 피를 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네 글자로 계속 끝내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를 들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목조목이라고 목조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목조목! 요목조목.